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의 이 실적에는 삼성 SDI향 그 물량 자체가 꾸준히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이 갚고 있다. 오히려 공매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코프로 가는데 에코프로 BM이 못 가는 게 여기서 수급적인 이슈로도 체크가 가능하다. 자, 지난주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실적이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다음날 다시 뭐 또 오르기는 네. 했습니다만 네. 이번 실적 뭐 예상은 안 좋을 거라고 했었지만 네네. 시장에서 그래도 확인이 되는 순간 좀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증권사 컨센을 하회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적 자체로는 숫자로는 뭐 전혀 나쁜 수치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매출도 역시 역대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1664억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조 132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 관련된 부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지금 에코프로 HN 매출하고 이익만 요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 HN에 대한 매출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분개하는 게 나왔고요. 나머지 제일 중요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8월 3일날 그 지금 에코프로 이 IR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컨센 정도를 부합하는 수준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다소 깨졌는데 아마 이 영업이익 깨진 거의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나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관련돼서 네, 그 판가 관련돼서 하락해서 지금 그 P가 1분기 대비해서는 10% 이상 하락한 부분 그게 지금 부진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출하량 관련돼서는 네, Q죠 Q. 출하량 관련돼서는 1분기 대비해서 출하량이 1, 2, 3월 달에는 출하량이 줄었고요. 5월 달, 6월 달에는 출하량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출하량 관련돼서는 플랫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빠지거나 크게 줄거나 오히려 크게 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1분기와 비슷한 유사한 정도 수준이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뭐 LG엔솔의 그 원자재 구매 그 추세를 봤을 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출하량은 삼성 SDI향 물량 때문에 지금 3분기에는 20% 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영업 이익률이 중요한데요. 에코프로 BM의 영업 이익률은 지금 오히려 일부 올라갔습니다. 요 뒤에 장표를 보시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일단 에코프로 BM 실적도 보시면 매출 상당히 좋았고요. 네. 1조 9,062억 기록했고요. 예, 네. 1조 9,062억 기록했고 영업이익 1,147억 기록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1분기 때 영업이익 5.2%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 보시면 6%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출하량 자체는 플랫하지만 판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래.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향 물량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도 가동률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화재로 그 가동이 중단됐던 캠4 공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2분기부터 정상화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도 완성차 업체랑 아니면 그 배터리 셀 업체랑 판가 계약 연동 구조를 100% 애널리스트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고객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가 계약 구조를 알면 정확하게 왜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의 이 실적에는 삼성 SDI향 그 물량 자체가 꾸준히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판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더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조차도 컨센 잡는 기준에 따라 좀 네. 달라지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그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전년 대비해서 네. 전년 대비해서 주가는 뭐 7배, 6배 네, 이렇게 네. 올랐는데 네. 실적은 오히려 그때보다 떨어졌다. 네, 이게 네. 이제 네, 네.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실망을 주는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한번 이렇게 다 뒤집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네. 여전히 에코프로 BM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그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거를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절대 못 나온 실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때 우리 얘기했듯이 지금 리튬 가격이 5월서부터 두 배로 뛰고 네네. 계속 이제 플랫하게 지금 가고 있는 네네. 상황. 그렇다면 3분기 때는 그 양극재 판가가 네. 상승한 네. 어떤 실적을 반영해서 네.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네. 우리 기대감인데 네네. 그 기대감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 지금 그 리튬 가격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45,840불이고요. 리튬 가격이 지금 299, 거의 300에 가까운데요. 네, 여기 밑에 있네요. 7월 6일 기준으로는 302불인데 7월 14일 지난 금요일자 기준으로는 299까지 빠졌거든요. 약 300 위안이죠.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야지 3분기 때 판가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판가는 5월달 상승분을 반영해서 정상화 될 것이다. 양극재 판가가. 근데 추세 자체가 막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움직임의 변화폭을 보니까 수산화 리튬도 그렇고 탄산 리튬도 그렇고 주간 5% 정도 범위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 그렇게 뭐 탄산 리튬 가격이나 수산화 리튬 가격이 뭐 10% 넘게 빠져서 3분기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량 효과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지금 LG와 코스모 신소재, 심지어 LNF까지 평균 잡은 출하량, 물량의 증가가 25% 넘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 늘어난 거에 대한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영업이익률이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훨씬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절대 꺾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하시고 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혹은 또 다른 2차 전지주 보면 이제 공매도 현황을 가장 신경을 쓰는데 네. 공매도 잔고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공매도 잔고의 쇼커버링 혹은 뭐 쇼스퀴즈가 됐든 네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네. 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공매도하고 대차 잔고는 당연히 저희가 2차 전지 투자를 하면 워낙 지금 공매도랑 대부분의 에코프로만 공매도랑 싸우는 게 아니고 포스코랑 LG와 다 공매도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치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최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매도 이슈랑 대차잔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역시나 그 코스피 먼저 보고 코스닥 보실 건데요. LG에너솔루션이 1등입니다. 전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의외로 공매 많이 칩니다. 지금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5등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네, 금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LG화, 네, 골고루 코스모 화학까지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 밸류체인이 여전히 1등부터 15등 사이에 계속 랭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순위가 안 변합니다. 심지어 항상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갚았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1등이고요. 에코프로 3등 NNF 요 1, 2, 3등 내에서는 안 변합니다. 계속 지금 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6등의 포스코 DX 그리고 15등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요 정도가 2차전지 관련주가 있고요. 개별 기업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하니까 개별 기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에코프로인데요. 네, 확실히 줄긴 줄었습니다. 지금 5.47%에서 3.58%까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네, 23%에서 12%까지 네, 비중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매매 비중에서 6%대까지 늘어났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7%대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LG화, LG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로 지금 11.57%까지 늘었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못 가는 게 여기서도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차거래 추이인데요. 마이너스가 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이 갚고 있다. 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는 물량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추세는 주가가 견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끊임없이 대차장고 막 7만 주, 9만 주, 막 7만 주 이렇게 예, 10만 주 이렇게 갚고 있다. 예, 엄청나게 지금 상한 물량이 더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또 반대입니다. 갚으면서, 더 늘어나네. 네, 갚으면서 열심히 치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이 빨간 거 물량 보이시죠? 이거 계속 빌리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공매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코프로 가는데 에코프로 BM이 못 가는 게 여기서 수급적인 이슈로도 체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에코프로 BM처럼 빨간 게 훨씬 많죠. 이게 빌리는 거. 최근에 뭐, 많이 네, 올라서. 공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것도 열심히 공매 치려고 지금 대차 잔고가 지금 쌓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네, 빨간색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공매를 치려고. 네. 그다음 LG화학인데요. LG화학 만만치 않게 지금 빨간색이 훨씬 많이 보이죠. 뭐 일부 갚긴 하지만 갚는 물량보다 뭐 5만 주 덩어리 큰 거 2만 6천 주, 2만 4천 주 이렇게 공매 치는 물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LG화학도 지금 주가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요 니켈 가격 관련돼서 니켈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인데 왜냐 리튬하고 니켈 합산 그 양극재에서 포지션 차지하는 게 70%가 되니까 리튬은 뭐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신데 니켈 가격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네. 추세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바닥 자꾸 지금 턴하는 추세다. 그래서 리튬 가격 외 니켈도 제가 계속 주간 단위로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서 어쨌건 공매도와의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에코프로가 요새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그 실적 발표한 날 빠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는 데에는 요번에 새로 나왔죠. 타이거에서 네네. 2차전지 소재 ETF 이거의 영향이 아니냐. 왜냐면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계속 뭐 이런 관련 ETF에서 매수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거 영향이 절대 무시 못하고요. 자, 그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이거 금요일날 상장됐거든요. 7월 14일날. 요거 ETF 구성 보시면 1등이 에코프로 20.8% 들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죠. 보이시죠? 2등이 포스코 홀딩스, 3등이 에코프로 BM, 4등이 LG와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메신 소재. 요 합산 되시면 얼마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7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주요 양극재 업체들은 다 들어갔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양극재 업체 다 들어갔고요. 역대 나온 ETF 중에 양극재랑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을 가장 많이 담았다.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의 합산 비중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이거 2차전지 이거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히트쳤거든요. 이거 나오면 하나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나머지 자산운용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충분히 이거 모방한 ETF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수급 자금이 물론 사모펀드 쪽에서 열심히 쇼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는 데도 있다. 요거는 삼성 코덱스 2차전지 핵심 F10인데요. 이것도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팔렸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차이점이라고 있다면 얘네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빠져있어요.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28% 들어있고요. 에코프로 18%, 에코프로 BM 15%, LNF 13%, LG와 13%, 코스모신 소재. 뭐 차이점은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가 꽤 담겨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뭐 양극재단의 코스모 신소재까지 요 상위 6개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포스코퓨처과 에코프로 그룹사 여기서 5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스코랑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계속 닫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매치는 물량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또 일부 또 어떤 큰 세력들은 공매의 그 쇼키즈 네. 이 현상을 노리고 또 사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어차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손실을 계속 네네. 키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사는 물량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거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네. 예측해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요새 쩐의 전쟁 같은 전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쩐의 전쟁이 네. 펼쳐지고 있는 2차 전지. 네. 근데 어쨌건 저 핵심 소재는 대부분 다 양극재, 네. 양극재를 담았다는 맞습니다. 거. 네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주도 네. 주를 네. 혹은 주도 섹터를 공략하자라는 네, 네. 얘기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와도 관련해서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양극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양극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ETF도 그렇고 기관 수급도 그렇고 여전히 보면 양극재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고요. 심지어 양극재 관련돼서 계속 성공적인 사채 발행에 대한 계속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자금 조달이 좀 아무래도 특정 밸류체인에 좀 몰리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 그다음에 공매도 현황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시는 데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지훈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